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은 모세 누구요? 모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겠는데 참 좋은 사람 모세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운명이라는 게 있죠. 운명. 예? 예, 이 운명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운명에만 다 맡기면 되는 건가? 그 운명과 인간의 노력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운명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명만 믿고 노력이 없으면 되는 건가? 이 조화를 어떻게 이루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수능 시험 볼 때쯤 되면 어머니들이 뭐 점을 치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게 왜 그게 허구냐? 예를 들어 봅시다. 점을 치니까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학을 들어간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 믿고 공부 안 하면 들어가요? 에? 그거 안 들어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운명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거라. 에. 그런데 점을 치니까 떨어질 거래. 떨어질 거라고는 말을 듣고 오기로 해도 막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그럼 들어갈 거라.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 운명이구나. 아,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이 상호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인간의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다만 운명은 내 소관이 아니니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자세다. 운명만 맡기고 가만히 있는 건 좋은 자세가 아니고 실제로 노력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도 교만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운명은 하나님의 소관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모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건데 일단 출생을 한번 들어봅시다. 모세의 출생을. 모세의 출생은 참 운명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모세가 아주 어려울 때 태어납니다. 모세의 형은 아론이죠. 아론. 또 누나는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아론하고 모세하고는 세 살 차이예요. 근데 아론을 낳았을 때만 해도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이런 법령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아들 낳으면 어떻게 해라? 이제 무조건 죽여라 이제 아들만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그런 운명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또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의 노예 국가였어요. 애굽의 노예로 생활할 때 이런 환경적 어려운 운명이 모세가 어떻게 자라고 노력하고 어머니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엄청난 국가적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요, 이 말씀 속에 정신이 살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영 안 좋은 시대에 그것도 개인적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났다 할지라도 뭔가 갖추어지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국가적 운명까지도 바꿔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걸 축소시켜봅시다. 여러분이 시집을 왔건 그 가정에 태어났건 너무너무 어려운 때 너무너무 어려운 집안에 시집을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지혜롭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운명을 바꿔낼 수도 있다 이 얘기요. 예. 우리는 무슨 국가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무슨 뭐 나라를 어떻게 살리고 뭐 우리가 무슨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에?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나라의 영향력은 못 줄지라도 가정의 영향력은 줄 수 있지 않냐. 적어도 내 가정 하나는 내가 꽉 주고 있잖아 지금. 맞아요? 틀려요?
저는 제가 중문교회라고 하는 교회 하나는 꽉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의 운명을 창조해낼 수 있고 여러분은 가정의 운명과 여러분 개인의 운명을 창출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조건, 꼭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밤하늘이 환하면 별이 안 보여. 밤하늘이 깜깜할수록 별이 보이듯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일수록 여러분의 가치가, 신가가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 같은 데는 정치하기가 쉽대요. 왜냐? 뭐 안정이 됐죠. 민주주의죠. 자본력 풍부하죠. 그런 데는 아무나 대통령을 해도 다 해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디서 어렵냐? 한국 같은 데가 어렵죠. 한국 같은 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어려워. 어려우니까 실력이 필요하지 뭐. 그러니까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모세가 출생을 할 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아마 모세 어머니 미리암은 아들 낳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아들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추론을 해본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하는 말은 없지만 추론을 해봤어요. 10살 동안 아버지 이번에 딸 낳아야 돼요. 아이고, 아들 낳으면 내 손으로 죽여야 돼요. 어떻게 그런 꼴을 보고 살아요. 딸 주세요. 딸 주세요. 하나님 순서적으로도 딸, 아들, 딸 낳을 차례잖아요. 순서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나 보니까 뭐요? 아들이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을 것은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거. 네. 응답이 안 되는 것도 더 좋은 뜻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라 이게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에 더 좋은 길로. 그러니까 조금 엉터리 소리 같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속에서 되어져 간다. 그걸 믿지 않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말 잊지 마세요. 전능을 우습게 하네. 전지를 우습게 하러.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운명은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분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타락하면 몰라도 내가 주님 뜻 안에만 거하면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는 가지요. 나는 나무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가지가 하는 일은 없어요. 딱 한 가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돼. 그러면 나무가 다라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만 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운명과 인생을 다 책임져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보니까 아들이요. 아들인데 출애굽기 2장에는 준수했다고 그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애기 낳으셔서 알지만 금방 난 애기는 전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금방 난 애기가 예뻐요? 순전 거짓말이요. 금방 난 애기는요, 꼭 ET 같아요. 제 아무리 아랑도롱 같은 미남 배우가 난 자식일지라도 금방 난 애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놈이 아름다우려면은 적어도 몇 달 지나서 사람 같아져야 아름답죠. 이제 뭐 뱃속에서 나온 놈이 뭐라 하면 돼. 그런데 왜 그게 아름다웠을까? 그게 바로 은혜의 눈으로 보여진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죄악에 썩은 세상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심판이라도 해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뜨고 보면요, 그렇게 세상이 황홀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다니까. 그것이 타락된 아름다움이 아닌 하나님의 솜씨의 아름다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이 죄악의 도성 막 불이나 나버려라, 전쟁이 나버려. 그거는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예쁘지 않아요. 막 남에게는 예쁘지 않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것은 은혜의 눈으로 보여지. 은혜의 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이 그런 은혜의 안경이 쓰여지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아름다워요 우리가? 우리가 아름다워요? 뭐가 아름다워? 지금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야지. 네? 맞아요? 틀려요? 맑은 하늘에 지하실에서 날벼락 맞아 죽어야 돼 우리는. 사실대로 보자면,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워. 왜? 주님은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아멘. 어느 정도로 아름답게 보시느냐? 두고 보기에도 아깝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임 같은 데 가면 좀 이상한 분들이 한 분씩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깐난 애기 데리고 오는 분이 있어요.
그 사실 그런 애들 데려오면 굉장히 방해되거든요. 막 울어 쌓고, 그 막 신경이 쓰여. 거기다 대고 또 밥 먹는데 똥이나 막 철푸덕 사는. 그 놈을 꼭 개구리 다리 붙들듯이 해가지고 막 기저귀를 훑어서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밥 먹는데 똥을 나무대기 싸놓으면, 아유, 그 말도 못하고. 그런데 짜증나요? 그런데 본인 엄마 보세요. 남들은 정말로 제 외전에, 제 이 모임에 늦지 말자, 쟤 진짜. 에? 늦게 얘기 나가지고 저기 뭐 하는 짓이냐. 그러지만 본인은 얘기가 부르르 깎고 그렇대. 하나님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마귀가 우리를 볼 때는 꼴불견이고 죄악의 자식이요. 멸망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될 사람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부르르 깎고 그런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아이고, 이걸, 이거 막, 이 제 언어의 한계 있죠. 아이고, 제가 이 말주변이 없는 것이 막 속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막, 어떻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이 아름다운 관점을 표현할 수가 없어. 막, 내 마음은 뭐가 꽉 찼는데, 그게 겨우 표현한다는 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우르륵, 두고 보기에도 아깝게. 할렐루야. 그게 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안경으로 보신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세 달을 숨겨 키워봅니다. 세 달을. 우리나라로 뭔쯤 된 거요? 100일쯤 된 거예요, 100일쯤. 그래가지고 이제 보세요, 세 달을 키웠어요.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다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가 한번 추론해볼 때, 왜 그 전에 안 버리고, 왜 그 다음에 안 버리고, 세 달 때 버리냐, 세 달 때. 이게 우리나라 말하자면 뭐쯤 됐을게, 이게. 100일, 100일. 애기는요, 100일쯤 되면 이뻐요. 100일쯤 되면 이제 예뻐져요. 갖고 이제 버립니다. 버려놓고 식구가 싹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발 부탁이 있어요. 신앙과 맹종은 다른데, 신앙은 꼭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수반되는 게 신앙이고요. 맹종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맹종이에요. 버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 들어갔더라면요, 이게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미리암을 지켜봅니다. 그게 인간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셔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면 말씀으로 죄인을 구원해 버리지 뭐라고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여기 오시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으니 말씀으로 죄인들아 구원받아라 한마디로 끝내버리지. 그게 하나님도 전능하시지만 말씀만 가지고 안 되는 어떤 부분들. 네, 그 부분들이 있어요. 네, 미리 얘기할게요. 나중에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하죠. 아말렉과 전쟁합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요. 그때 아말렉과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였어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모세는. 예. 그런데 이 전쟁이 아말렉이 증원됐냐 줄어들었냐, 이스라엘이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모세 어디에 달렸다니 그 전쟁이? 기도에. 아, 그래, 모세가 하나님 여기서 내 백성이 지면 안 됩니다. 기도 막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인간인지라 팔뚝이 아파. 이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아, 내려오니까 지는 거예요. 그 순간 아말렉군이 증원돼서 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져서 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약해진 거예요? 기도가. 그거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수 없는 어떤 것. 그게 뭐예요? 인간의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셔도 인간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야 내가 전능하다 다 알아서 가만히 있어라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가만히 있어라 하지 않고 기도하라. 왜? 기도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한계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능하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 그게 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천당 보낼 수 없는 일, 죄인을 용서해 주지 않고 천국에 데려갈 수 없는 일, 기도하지 않고 응답 줄 수 없는 일, 어떤 영적인 원리들이 있다, 원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유, 다시 힘을 내주지요! 그러니까 또 이기는 거예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때 이겼다 졌다 이겼다. 그거를 아론과 훌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양쪽에서 받쳐 손이 내려오니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가 이렇게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래요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중보기도란 말입니다 중보기도 그래 붙여주는 거요. 그랬더니 전쟁이 이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 하나하나를 그냥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면 그냥 이겨버리지 뭐. 하나님은 전능하셔도 무엇에 손이 들려져 있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는 어떤 원리. 군대의 문제가 아닌 증언됐느냐 감축됐느냐 문제가 아닌 기도의 문제. 거기서 또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를 기도하고 모세를 전쟁에 내보내면 어땠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역할을 바꿔서. 역할을 바꿔서. 그러다가 뭔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군대가 60만인데, 군대를 다 누가 가요? 아들들이 가지요. 20살, 21살, 22살. 아유, 그때가 얼마나 좋은 때요. 난 그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유, 걔네들은 공부하게 놔두고, 차라리 지 아버지 65살 먹고 은퇴하면, 그때 군대를 보내면 어떻겠냐? 에? 은퇴하고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자꾸 마누라 귀찮게 하지 말고 군대에서 다 붙잡아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들려요? 그지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죠? 에? 자꾸 집에서 물 떠와라 뭐해라 뭐해라 그냥 잔소리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분들 다 군대에서 다 잡아가지고 막 그냥 막 그렇게 하면 좋겠어. 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나도 아이고 내 아들 내가 군대 보내려고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은퇴하고 내가 가는 게 낫겠어. 에? 두루두루.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는가? 모세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게 왜 안 되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군인이라는 건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 건 힘이 있어야 돼요. 군가를 불러도 샨나이로 태연나서 할 일도 많다만 하! 딸! 하! 쩔! 뭐 이래야 나중에 전쟁은 돌려보라! 이래야 이게 뭐 적군을 물리치지. 65세 다 은퇴한 양반들 군가 시켜보세요. 팔도강산 유람할지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아니 역할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모세는 뭐하고 기도하고 젊은 여호수아가 싸워야지. 젊은 여호수아 기도해 시켜놓으면요 산에서 좁니다. 교라. 왜? 여호수아는 건강하니까 활동량이 많단 말이오.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교라. 그럼 모세가 나갔더만 돌격 앞으로 돌 되겠어.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가정에도 역할이 있어요. 솔직히 남자가 기도 많이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또 남자는 기도 많이 하면 안 돼요. 남자는 기도 조금만 하고 가서 돈을 벌어 가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도 남자는 거의 저하고 지금 우리 장로님하고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 이게 정상이지. 만약에 여기 사그리다 남자가 앉아있으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앉아있어도 아무 지장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뭐 돈 벌어오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기도하고 살림하고 남자는 건강해서 돈 벌고 그게 역할이란 말이죠. 역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역할, 역할. 자기가 맡아야 할 역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듯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는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역할. 지금 미국이 심각한 것은요. 건강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미국은 뭐 전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요. 미국 인구가 2억 5천인데 1억의 인구가 다 지금 환자예요. 만성질환자. 그러니까 병원을 달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1억 1억.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도 환자가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보험료가 자꾸 지금 적자요. 그래서 아프지 마. 자꾸 보험료만 오르잖아. 아파가지고 자꾸 저 보험료만 많아지게 해 그냥. 아프지 마.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 중에 건강한 그룹이 있어요. 건강한 그룹. 한두 명이 아니고 그룹으로. 그게 누구냐? 몰몬교도들입니다. 뭐라고요? 몰몬교. 몰몬교. 잘 부르세요? 왜 한국에 젊은 외국인 대학생들이 검정 바지 흰 와이셔츠 입고 아크릴 검정 명찰 달고 다니는 두 명씩 짝지 다니는 애들 있죠? 그게 몰몬교거든요. 걔네들을 보세요. 뚱뚱한 몰몬교들 봤어요? 겁안 없어요. 몰몬교들은 날씬해요. 그리고 건강해요. 상당히 그룹적으로 건강해요. 저는 그것이 연구하다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왜? 몰몬교는 이단이거든요. 이단이에요.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만들어낸 게 몰몬교예요. 근데 충격받은 게 뭐냐? 왜 이단은 건강한데 일단은 아프냐 이거요. 네? 말을 뒤집으면 이단도 건강한 건강을 왜 일단이 못 오냐 이거요. 이단이 뭐예요? 구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참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미혹의 영이나 거짓 영이 역사하는 게 이단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그들은 건강한데? 우리는 일단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진리에 바로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아픕니까? 그게 어떤 하나님의 원리.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건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리에 맞춰 살이야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 얘기를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역할.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시작. 그래요.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의 역할로, 버려진 무대를 지켜봐야 할 사람은 지켜봐야 할 역할로. 미리암이 지켜보죠. 그런데 신기하게 왜 그날따라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오냐 말이요. 사실 어저께 왔다 가든지 내려오든지 하지.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는 거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할렐루야. 저는요 그 공주 누나가 천국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왔으면요 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요. 그날 거기 목욕을 하러 왜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몰라 그냥 나도 목욕으로 가고 싶었어.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니 그러면 목욕으로 왔으면 목욕은 하고 갈리지 몰라고 갈대밭을 거니로. 그쪽 여자가 싱숭생숭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여자는 싱숭생숭하면 갈대밭 가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예, 갈대밭을 왜 가, 여자가? 싱숭생숭할 때 가는 거예요. 아, 갔으면 갈대밭을 그냥 볼 일이지. 거기 뭐 상자 하나 있어? 잘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 없는 게 뭐가 있으며 버려진 상자가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또 그게 궁금해. 갖다 열어봐라. 갖다 열어봐라. 갖다 열어봐라. 그러니까 궁금한 것도 섭리요. 계속 궁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갔다가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애기가 응애, 응애 이렇게 웁니다. 울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만약에 그때 모세가 히히히 했으면 아이고 애기잖아 버려 그랬으면 죽었어. 근데 응애 울으니까 여자는 모성애가 통하잖아. 불쌍하잖아. 신기한 것은 낳자마자 버렸으면 못 키웁니다. 걱정스러워서. 또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를 몰라요. 어머니는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모세가 아름답지만 공주는 객관적 눈으로 보니까 이티 같아요. 이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 달을 숨기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아 저쯤 되면 100일이 되니까 예쁘고 이제는 저 정도 되면 키울만하지 않는가. 그래서 키워야 될 수 있을 때까지를 엄마가 키우게 하시고 버려야 될 때를 버리게 하시고. 이야 이게 섭리라. 모세를 애굽에 팔아버릴 때가 17살이거든요. 7살 때 팔았으면요, 모세 종이 되신 적이 어렵습니다. 왜? 그 어린 것이 그 충격을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맨날 울다 죽었을 거예요. 17살쯤 되니까 어느 정도 철이 들어서 견딜만해. 그러니까 버리는 것도 세 달. 다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걸 아셔야 돼요. 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데려다 키우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여자는 여잔데, 젖이 없잖아. 젖이. 그렇다고 무슨 남양 문유가 있어, 서울 문유가 있어, 점프가 있어, 맘마, 1, 2, 3가 있어. 응? 그렇지 않아요. 분유가 없잖아, 분유가. 그러니까 고민이 빠졌어. 근데 젖나는 여자를 찾아. 젖나는 여자는 자기 새끼 좀 먹여야지. 그러니까 젖은 나돼. 애기 없는 여자를 찾아라. 그때 인간이 해야 할 역할, 미리암이. 내가 그런 여자 하나 소개시켜줄까요? 그래라. 그래가지고 데려온 게 모세의 친엄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버려놓고는 지금 젖을 못 먹여가지고 막 팅팅 불었는데 얘라 잘됐다 하고는 그냥 자기 엄마가 자기 새끼 젖 먹이면서 월급 탄 여자는 모세의 어머니 하나밖에 없다니.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나간 얘기지만
또 앞으로 지나갈 일들이지만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올지라도 제가 확신하기는 그것이 고통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이 아주 중요한 성경의 결론적 원리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걸 믿읍시다. 그걸 믿자고. 그걸. 자, 그래서 모세를 키우는데, 엄마가 키우는데, 젖대 있는 동안만 키웁니다. 그 젖대는 기간이 대개 보면 2년 내지 3년이거든요. 자, 중요한 얘기는 도대체 그 2, 3년 동안을 모세 엄마는 모세를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아까 읽은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민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을까? 그 2, 3년의 교육이 40년 후에 그렇게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키우는 거죠. 엄마의 역할이 이렇게 귀중한 거요. 여러분은 2년만 맡겨놓으면 사실 그렇게 키워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의 차이가 아니라 엄마의 차이다. 시작. 말을 바꾸면 요게벳에게 아들 맡기면 모세든 바위든 자갈이든 그 요게벳은 그런 자식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말하죠. 모세! 여러분 아들은 뭐 모세 자갈이라고 해봐. 자갈아 이놈아! 모세는 이놈아! 응? 그렇게 컸다. 너는 도대체 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그거는 자식이 전혀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이놈아 공부를 해라 이놈아 어? 아브라함 링컨은 네 나이 때 이놈아 독학으로 훌륭한 사람 됐어 이놈아 그냥 공부하라고 뭐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 알았어요 이래야 되는데 그 아들 하는 말 아버지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링컨은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을 했어요 이 집안 안 되는 집안이요 이 집안 안 되는 집안 나는 요게벳 같은 엄마가 우리 한국에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요게벳 같은 엄마가. 그 요게벳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바로 여러분이. 이 밀레니엄 특강을 듣는 여러분이 요게벳 같은 여자가 한 명만 나온다면 그 자식을 통해서 이 나라는 소망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온 4,700만 국민이 다 잘해서 나라가 사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그 한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왕됨을 거절하고 민족과 더불어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그 한 사람. 모세 어머니 삶을 보세요. 요동함이 없어요. 막 울었다는 것도 없고 슬펐다는 것도 원망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의 사람은 꿋꿋하게 가는 거야. 믿음의 사람은 꿋꿋하게 가는 거다.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는 수심이 깊은 사람이야. 수심이, 마음의 깊이가 깊은 사람이요. 이 마음이 얕은 사람이 촐랭이처럼 그 수심이 얕아서 그래. 모세 어머니는요 말만 여자지요 남자같이 수심이 깊은 사람. 그럴 때 아들을 주셔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세 달 만에 자식을 버려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갖다 키우면서도 그렇게 좋다고 날뛰지 않는 수심이 깊은 여자. 나는 그런 여자가 좋더라. 목회자로서 목사님이 조금 친절하게 사랑을 해줘도 그저 편하지 않으면서 조금 소외감을 줘도 그저 또 묵묵히 이겨내는 수심이 깊은 여자 그래야지 좀 자리 좀 하고 세상에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어 그러다가 조금만 좀 등하니면 요새는 뭐 신경도 안 써 우리 같은 사람은 얘 이 밴댕이 낯짝같이 말이야 뭐지 소갈머리가 그래 그래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속에서 무쇠 같은 자식이 나오게 말이야 소갈머리 없는 엄마 밑에 소갈딱지 없는 자식이나 나오지. 여러분 자식을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지 않고 나를 보면 자식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식을 보면서 나를 보고 나를 보면서 자식을 안 봐요. 에?
얼굴만 담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담고 씀씀이도 담는 거요. 예, 씀씀이도. 참, 요게 몇 괜찮은 여자예요. 괜찮은 여자예요. 난 천국 가면 그 누나 꼭 좀 만나보고 싶어서. 정말 괜찮은 여자예요. 여러분, 본받으세요. 그리고 자식을 하나를 키워도 그렇게 키우세요. 골빈 라덴 같은 자식 키우지 말고. 모세 같은 자식. 40년을 왕궁에서 큽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때 준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모세는 민족을 구원할 사람으로서의 준비를, 교육적으로도 무지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또 못하시고 안 하시는지 못하시는지 그거는 또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도 어저께까지 무식한 사람이 오늘 느닷없이 유식해지는 사람은 없더만, 하나님도 유식해지려면 시간을 필요로 해요. 하나님도 인간을 유식하게 하려면 시간을 필요로 해요. 어저께까지 무능한 사람이 오늘 유능한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저께까지 무식한 사람이 오늘 유식해질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 거, 또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 이게 다 어차피 겪어야 할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충실하게 밟아야 된다는 거죠. 엄마가 집에서 키워보세요. 보리 풀떼죽이나 먹여서 키워야지. 버려놨더니 세상의 왕궁에서 최고로 산해진미 먹으면서, 그때 모세 엄마가 그냥 살이 치고만 있었대. 잘 먹어가지고. 왜? 아기를 직접 먹일 수 없잖아. 그게 어떻게 내가 먹어야지. 예. 그러니까 저 공주가 뭐라고 하면은, 사실 공주마마 이거 모세를 주고 싶어도 저 어린 것이 소화를 못 시킬 것 같아서 다 그냥 먹기는 내가 먹지만 아기는 또 젖으로 가니까 내가 먹나이다. 그래서 살이 이렇게 쪄버렸어.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컸어요. 이제 요때가 중요해요. 요때가 정신이 살았어요. 뭐가 살았어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거든요. 사실 히브리서는 저자가 안 나와요. 근데 추론하기를 아마 이 바울이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참 보세요. 히브리서가 40절까지 있어요. 40절까지 있는데 몇 명이 등장하냐? 16명이 등장해요. 히브리서가 40절까지인데 16명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막 계속 16명이. 그런데 16명이 등장하려면 40절을 16명으로 나누면 몇 절씩 줘야 돼? 한 사람에게. 예? 이렇게 계산이 늦는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타고 나든지 노력을 많이 하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2.5절이죠.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평균 몇 절씩 줘야 돼요? 2.5절씩.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어쩌고 저쩌고 2.5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쩌고 저쩌고 2.5절 이러는데, 가장 많이 할애해 준 게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는 막 엄청나게 분량을 많이 줬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의 사람 바울의 마음에 가장 들었던 믿음의 선배가 누구였느냐? 모세였다는 거죠. 솔로몬 같은 사람은요 이름만 올려놓고 말아버려. 다윗 같은 사람도 이름만 올려놓고 말해. 그 훌륭한 다윗을 이름만 써버려. 다윗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 그렇게 훌륭한 다윗은 왜 빼버리고 솔로몬은 왜 빼버리고 왜 이렇게 모세는 많이 썼을까? 이건 제가 깨달은 겁니다. 왜 바울은 모세를 유독 그렇게 훌륭하게 봤을까? 이거예요. 뭐냐? 바울과 모세의 공통점이 있는데, 주님이 좋아서 세상에 그 좋았던 것을 다 버렸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은 주님도 좋아했지만 가질 것 다 가졌어요. 솔로몬은 주님도 좋아했지만 가질 것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다 누리면서 주를 위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바울은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꼭 어떤 인생이 옳고 어떤 인생이 나쁘다고 하기보다도 참 삶의 어떤 수준과 인지상정이라고 그럴까? 인지상정?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서 괜찮게 얘기해 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 예수님이 비유에 인용한 사람이 누구요? 요나잖아. 요나. 요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을 있다가 나오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나를 인정해줬어요. 요나를.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지상정이라. 요나가 음부 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나도 무덤 속에서.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무덤에 3일을 있는 그 고통.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3일의 그 고통. 그 고통이 어떤 통한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은 모세가 마음에 너무 드는 거야. 왜? 주를 위해서 다 버린 그 삶이 꼭 그것이 옳고 그러고라고 보다도 그냥 왜?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성경에 3만 명 인물이 있어도 좋아하는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난 정말 구역장 성경 공부할 때 웃기는 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래요? 얼만큼 좋아요? 죽기까지 좋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녀라고 생각을 하고 총각이 하나 생겼는데 꼭 예수님 같은 총각이 있다면 결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결혼은 안 한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으로 좋지 신랑으로는 안 좋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진짜 예수님은 주님이시지 신랑은 아니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은요 한 번도 월급 받은 적이 없어요. 가정의 대책을 세운 적이 없어요. 나를 따르라. 혼자도 아니고 남자들 12명.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성경을 좋게 보니까 그러죠. 그 비난의 비판의 눈으로 봐보세요. 뭐 하는 짓이에요 남자들이. 일은 안 하고 말은 멋있어요. 공중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건 전세빵 사골세빵 하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기는 참 멋있지만 그게 여러분 신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주님이 결혼을 안 하셨기 망정이지 하셨다면 마누라한테 머리 다 뽑혔을 거예요. 그래서 꼭 예수님은 아니더라도 성자의 부인치고 악철해잖아. 응? 성자의 부인치고 악철해잖아. 왜? 성자의 부인이 성녀였다면 이건 수준이 맞으니까 괜찮은데 이 수준이 안 맞으니 하나는 육의 사람이요 하나는 영의 사람 이게 어렵죠. 그래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관계도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도 저는 그거 보면서 아 인지상정이다. 바울의 눈에 비친 가장 위대한 인물은 모세였다. 모세였다. 그래서 모세에게만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 줘요. 그때 모세는 갇혔단 말입니다. 이때 중요한 이 어머니의 교육이라 모세 믿음 플러스 어머니의 교육. 가만히 있으면 모세는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이 좋아서 포기했어요. 자 이때 중요한 것도 하나만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합리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아예 그냥 나를 위해서 해버려?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죠? 주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러 주를 위해서 하러. 그런데 이게 나를 위함이 주를 위함이고 주를 위함이 나를 위함이고 이게 일직선상에 놓이는 건 괜찮아요. 근데 계속 나갔다가 나를 위한 것과 주를 위한 것이 완전히 분리될 때는 내가 어디를 가야 돼요? 그렇죠. 그때 합리화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합리화. 무슨 말이냐? 모세가 합리화를 시키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뭐예요? 왕 되는 길이지 뭐. 왕이 되어야 짐이 법이다 하고는 떼어줄 거 아닌가. 그것이 뭐예요? 합리화라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네가 왕이 돼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민족과 더불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들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정책을 실패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지켜줌으로 나라가 평온하려고 안 하고 어떻게 여기저기 사돈 맺어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샬롬이 아니라 인간의 합리화적 정략으로 맺으려고 하는 샬롬.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전부 미혹돼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이 가장 구분하고 이겨내가기 어려운 게 뭐냐? 합리화적 하나님의 뜻.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취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화평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뭐예요? 왕 되는 거라니까? 그 외에는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있어요. 나의 능력으로
인간의 합리화가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거를 인간적 노령으로 다 메꿔버리면요,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차버렸어. 그래서 누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올. 그러니까 비워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민족과 더불어 고난받는 거예요. 그럴 때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방법.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제 모세가 사람을 패지기죠.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멀쩡 왜 나갑니까? 그것이 그렇다면 이게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생기고 터지는 문제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잘못을 하면 안 되지만 이미 벌어진 잘못은 받아들이자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나가요. 광야로 40년 동안 고생 많이 합니다. 이건 연단이에요. 이거 필요해요. 왜? 이 과정이 있었기에 바로 그 다음에 수대급의 역사를 해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인생 진짜 고생마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여기서 고생하다 모세가 늙어서 병들어 죽었어 보세요. 그럼 끝이죠.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팔았지요? 그 고생을 지나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을 때 하는 말,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당신들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계속 감방에서 평생 늙어 죽겠다고 해도 그렇게 말하겠는가? 이 좀 표현이 참 어려운데 계속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을 비중 있게 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잘 되니까 고난도 은혜였다고 그러지.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살렸으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골목대장으로서 장군적 기질이 있다고 그랬지. 이순신 장군이 못된 짓을 사고 말았다 깡패 대장으로 죽었다고 해보세요. 그놈 새끼는 어디서부터 뺀 싼 말하더니 그렇다고 죽어. 그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어야 지나온 모든 고생이 연단이지 잘못되면 생고생만 하다 죽었다고 그랬을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말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만약에 모세가 광야에서 양 짓다가 병 걸려서 죽어봐.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새끼 승질에 사람 패주기네 쫓겨나가지고 잘 살고 애기 배렸다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돼야 돼. 네. 잘 돼야 과정이 빛나는 거요. 아, 네. 그렇다고 해서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은 아니요. 어쨌든 결과가 잘 돼야 과정이 아름다운 거요. 이게 여기서 모세가 성령 충만 받고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아름다웠지. 에? 만약에 모세가 병 걸려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서 병 걸려 죽어버리면 물론 그 속에도 어떤 하나님의 뜻은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다 병 걸려 죽으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뭔 말인지 알겠지요? 좀 도전 주고 싶은 거 있어요. 뭐냐? 어쨌든 잘 돼야 하나님의 역사다. 네. 믿습니까? 네. 와 이리 살다 고생만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그게 부의 역사예요. 그게 고생이지. 제 말도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또 문제가 꼭 없는 것만도 아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모세는 수준이에요. 수준. 참.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 수준. 잘 보세요. 인간은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설 때 롯은 어디가 좋게 보이고 소돔고모라가 아브라함 어디가 좋게 보이고 가나안이.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좋게 보이고 롯은 소돔고모라가 죄악의 도시가 좋게 보였을까? 수준이에요. 왜 모세는 바로의 왕자로 왕이 되는 것보다 민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이 더 좋게 보였을까? 수준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세상의 쾌락을 포기하고 정말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좋아할까? 그 수준이에요. 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수준이 있기를 바라요. 수준 있는 사람이 수준 있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은 어렸을 때 누가 만들어줬다고? 엄마가.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서 해야 할 역할이에요. 여러분 정말 조심스러운 부탁. 지금 여러분이 나가서 돈을 좀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 애에게 무슨 좋은 교육을 시켜주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려서 내 품 안에 있을 때 야무지게 가르쳐 놓는 것. 그것이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교육입니다. 오늘날 한국 가정이 어려운 것은 더 나쁘게 표현하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엄마들이 엄마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뭔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식이 쇠풀로 크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벳이 없어졌어요.
한국 가정들에게 요괴벳이 없어졌어. 요괴벳이 있어야 모세가 나오는데 요괴벳이 없으니까 모세는 안 나오고 자꾸 자갈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갈만 나오는 엄마의 역할이 없어져. 엄마 역할. 여러분 조금 돈을 덜 벌더라도 조금 뭔가 잘못해 자식 하나 바로 키워놓으면 그 자식은 민족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모세 스스로도 훌륭하지만 그런 훌륭한 자식을 만든 어머니도 참 훌륭하다. 그래서 이 모세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결정 오늘 읽은 대로 모세는 창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큰 재물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그래서 전부 믿음의 사람들은 뭐를 바라봐요? 상. 이 상도 무슨 상? 하늘에 받을 상. 찬양에 그런 거 있습니다. 하늘에 받을 상, 하늘에 받을 상, 하늘에 받을 상, 그 도다. 뭐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래. 나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것이 보여지시기를 바라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얄팍한 것에 얽매여 이런 큰 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도 좋아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 여러분도 싫어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시하게 보는 것 여러분도 시하게 보여지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귀하게 보는 것 여러분도 귀하게 보여지시기를 바래요. 그것이 수준인데 바로 모세가 그런 주님의 수준에 다다른 거예요. 수준이 안 되면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사는 것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수준까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섬기는 투명한 기업 크리스탈 선구사 협찬입니다.